지금 네가 뭘 들은 건가 싶겠지. 딴 사람도 아니고 나 오진아잖아. 그러니까요. 그 오진아가 저한테 왜? 혹시 너 여자친구 있어? 아, 아니요. 이 와중에 그건 다행이다.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 지금 누나가 저한테 사귀자고 하신 거죠? 뭐 말하자면 그렇지? 근데 구영탁 형은요? 두 분 사귀는 거 아니에요? 헤어졌어, 아까 아침에. 그럼 혹시 저 때문에 헤어진 거예요? 저 좋아해서? 왜? 내가 널 왜 좋아해? 오늘 처음 알았는데. 그럼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좋아하는 게 아니면 저한테 왜 고백한 거예요? 그러니까 고백이 아니고 제안. 당분간만 사귀자는 거야. 그러니까 드라마 같은데 보면 막 주인공들이 계약연애하고 그러잖아. 너한테도 그런 드라마 같은 상황이 생겼다고 보면 돼. 그럼 저한테 계약연애 하자는 거예요? 응, 그렇지. 그래줄 수 있을까? 응? 그건... 안 될 것 같아요. 뭐? 말도 안 돼, 진짜! 내 인생 이런 수치심은 처음이야. 어이가 없네. 지가 뭔데 널까? 감사하다고 절을 해도 모자랄 판에. 그럼 어떡해? 내일 구영탁한테 보여주기로 했다며. 아니, 너무 말이 안 되잖아. 쟤 진원님인가? 아이고, 제일 오지고 지리는 진원님을? 왜? 와이? 아, 이제 알겠다. 아, 몰카였네. 재밌는 몰카였다, 친구. 카메라 어딨냐? 가져와.